오늘은 정기용의 카페 창업 X8이라는 책을 가지고 카페 창업의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카페 창업을 생각하고 계시거나 예비 창업자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의 이야기를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책의 저자 전기홍이라는 분을 소개해드리면요. 크레이저 커피 그룹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고요. 2019 스위트 코리아 우리 동네 하우스 브랜딩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또 개인 카페 공동체 카페 유니온의 의장을 맡고 있어서 정말 수없이 많은 개인 카페 운영자들을 만나고 그들 이야기를 듣고 또 컨설팅을 해주고 또 본인도 카페를 운영하고 뭐 이런 분이라서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을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은 카페를 왜 하려고 하세요? 이 책의 저자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냥 카페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두 번째는 커피가 너무 좋아서, 그리고 세 번째는 어느 세월에 돈 벌어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해야지. 그러니까 뭐 약간 투잡을 하는 거죠. 이런 세 가지 유형이 가장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형별로 이 정기용이라는 분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일단 그냥 카페를 하면 좋을 것 같아 라는 분들의 이야기는 보통 이런 식이에요. 월급쟁이를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고 싶은데 특별한 기술도 자격도 없다. 그나마 카페가 가장 나을 것 같다. 명예퇴직을 했는데 달리 할 수 있는 게 없다. 카페는 적든 많든 손님이 들어오면 그게 바로 수입이 되지 않냐. 우선은 돈이나 벌자. 카페 사장은 왠지 멋있어 보인다. 폼난다. 더 이상 월급쟁이는 하고 싶지 않다. 이제는 내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 커피를 좋아해서 내가 카페 주인이 되면 마음껏 커피를 즐길 수 있을 것 같다. 게다가 남의 눈치 안 보고 내 생활도 마음껏 할 수 있는 게 카페 창업인 것 같다. 이런 이유들로 보통은 이제 많이 이제 그냥 카페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분들은 카페와 관련해서 명확한 창업 의지나 창업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쉽게 벌 수 있어서 하는 선택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90% 이상이 1년 만에 카페 문을 닫게 된다고 해요. 대부분 생계를 위해서 카페를 시작한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이 책의 저자 정기용 씨는 하지 말라고 그런 생각이라면 카페 창업을 하지 말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그냥 말 그대로 카페가 만만해 보여서 하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는 준비도 없고 뭐 커피에 대한 뭐 뚜렷한 뭔가 의지나 이런 선호도 없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90%가 망하는 결과가 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그냥 카페 창업 그냥 해보려고 이러신다면은 좀 다른 아이템을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커피를 너무 좋아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커피를 엄청 좋아해서 특히 이제 직접 내려 먹기도 하고 자주 먹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뭔가 개성이 담긴 나만의 개성이 담긴 커피를 만들어 보고 싶고 그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리고 또 카페 그 관련해서 뭐 커피 자격증, 바리스타 자격증 이런 것들을 취득하고 카페에서 실제 일도 해보신 분들 이런 분들 정말 커피를 정말 좋아하신 분들이죠. 이런 분들은 그래서 취미로 시작한 것이 인생 목표가 된 유형이에요. 카페 창업에 대한 의지가 확고해서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굉장히 커피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일가견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은 커피 맛에만 너무 신경을 써가지고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제품을 잘 만드는 기술자라고 해서 장사를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조와 마케팅은 분명히 다른 건데 이런 분들은 제조에 굉장히 강점이 있으신 거죠. 그래서 마케팅적인 부분, 판매적인 부분, 장사적인 부분을 조금 뭐 경시한다고 할까요? 그런 경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자기를 찾아오면은 보통 이제 커피 교육업이나 커피 관련 수입업체 이런 걸 하라고 권장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카페 창업보다는 커피 교육을 시키는 게 훨씬 더 본인한테 잘 맞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세 번째 유형은 어느 세월에 돈 벌어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투잡 혹은 엔잡 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보통 이제 어떤 유형이냐면은 회사 근처에 가족 명의로 카페를 열어서 회사 사람들을 손님으로 끌어들이면 되지 않을까? 종교단체에서 카페를 연다는데 종교가 있는 내가 그 카페를 한다면은 뭐 좀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뭔가 내가 어디 속해 있는 조직이나 뭔가 관련성이 있어가지고 이 일을 더하면은 추가적인 수입이 생길 것 같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죠.
그래서 뭐 회사에서 복리후생 차원으로 카페를 여는데 같은 회사 직원이 내가 운영을 하면은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또 급여만으로 먹고 살기 힘든데 또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카페를 좀 부업을 해보면 어떨까? 뭐 제일과 관련해서 뭐 사무실 겸 안테나숍으로 활용도 하고 돈도 벌고 그러기엔 카페가 가장 좋은 것 같다. 이런 분들은 실패가 가장 적은 유형이라고 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회사나 종교시설과 관련이 있으면은 일단 매출 걱정이 없고요. 또 매출이 부진하더라도 다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줄어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유형 중에서 여러분들은 내가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그냥 막연하게 그냥 카페 창업을 하겠다 이러면은 90%가 1년 안에 망한다. 그게 아니고 내가 다니는 회사에서 뭐 카페 운영을 할 사람 찾고 있네? 혹은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 커피에 대한 수요가 있는데 이 카페를 하면은 이 사람도 올 것 같네?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안전적인 장치를 만들어 놓고 하시는 분들이 가장 성공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카페 창업에 성공하려면은 커피만 좋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커피는 기본인 거죠.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크게 이제 한 7가지 정도를 제안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커피에 대한 열정입니다. 커피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지 그 카페의 일이 조금 고단하고 힘들더라도 그 열정으로 버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커피에 대한 열정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 또 커피 외에 음료와 디저트에 대한 탐구심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카페가 단순히 커피 맛이 좋다고 해서 그 커피가 불티나게 팔려 잘 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커피 말고 다른 음료도 많이 즐기시기 때문에 커피 외의 음료와 또 커피와 같이 할 수 있는 디저트 같은 것을 끊임없이 궁금해하고 그래서 개발하고자 하는 뭔가 탐구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카페가 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장인정신, 뭐 자영업자분들에게 이제 필수 덕목이죠. 또 운영에 대한 지식과 경험, 당연히 뭐 카페 알바라도 해보시던가 그런 분들이 훨씬 더 잘할 수 있겠죠. 또 인적 네트워크, 내가 뭐 커피 관련해서 커피 유통과 관련해서 좀 꼭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당연히 사업에서 유리하겠죠. 또 좋은 직원, 카페를 내가 뭐 12시간 한다고 해서 12시간 내내 카페에 앉아있긴 사실 쉽지 않잖아요. 당연히 이제 알바를 고용하고 사람을 써야 되는데 이때 좋은 직원이 나와 함께 한다면은 당연히 그 카페는 발전할 수밖에 없겠죠. 또 적정한 자본, 너무 많아도 너무 적어도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운영하고자 하는 카페에 딱 맞는 적정한 자본이 있을 때 거기에 가장 자본을 효율적으로 투입해서 카페를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결국 잘 되는 카페, 성공하는 카페라는 것은 손님이 가고 싶은 카페입니다. 손님이 많이 와야지 그게 잘 되는 카페잖아요. 그럼 손님들은 어떤 카페에 가고 싶어 할까요? 그 내용들이 이 책에 담겨 있는데 이렇게 쓰여 있어요. 커피의 맛이 대단히 훌륭하지 않아도 장사가 잘 되는 곳이 많아요. 그래도 본질적으로는 커피의 맛이 좋아야죠. 꼭 커피만 마셔야 하나요? 커피를 못 마시는 사람도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끔 커피 말고도 상큼한 과일 주스나 심신을 안정시켜주는 허브차가 끌릴 때도 있잖아요. 가끔 간단하게 요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분위기 있는 차 한 잔과 살짝 허기를 면할 수 있는 사이드 메뉴가 있다면 금상첨화죠. 요즘에 음료값이 밥값 못지 않아요. 음료만 마실 거면 굳이 뭐하러 카페를 가겠어요. 테이크아웃을 하거나 사무실에서 미스커피를 마시고 말지. 카페의 분위기도 중요해요. 나만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한 거죠. 저절로 인테리어가 잘 된 카페를 찾게 돼요. 서비스도 좋아야 해요. 공짜로 마시는 것도 아니고 친절한 서비스에 기분 좋게 음료를 마시고 오면 도리어 돈을 번 것 같다니까요. 가격이 비싸면 부담스러워요. 아무리 카페 분위기가 좋아도 고작 한두 시간 머무는 건데 사실 재료비가 그렇게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렇다고 가격이 터무니없이 저렴하면 좋지 않은 재료를 쓴 건지 뭔가 찜찜해요. 인상이 좋은 주인이나 직원이 친절하게 대하면 왠지 귀한 손님으로 대접받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세세하게 주문할 수도 있죠. 아무래도 그런 카페를 자주 찾게 돼요. 손님 입장에서는 결국 자기가 지불한 금액만큼의 가치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치라는 게 카페라고 해서 단순히 커피 맛이 좋다 이런 게 아니고 뭐 분위기, 직원들의 뭔가 친절도, 그리고 뭐 사이드 메뉴, 뭐 이런 다양한 니즈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니즈들이 총합이 손님이 카페에서 얻고자 하는 가치인 건데 우리가 이제 너무 이제 카페니까 당연히 커피가 맛있어야지 이렇게만 생각하고 카페를 덤벼들면은 카페 운영은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다.
사이드 메뉴라든지 다른 비커피 음료라든지 뭐 분위기라든지 이런 복합적인 것에서 고객들이 가치를 느끼는 거고 또 자신이 지불한 그 음료의 가격에 대해서 그것을 다 견주어 보기 때문에 가격 설정부터 시작해서 그런 모든 종합적인 것이 다 카페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이 적절하게 딱 맞아떨어졌을 때 손님이 가고 싶은 카페가 된다라는 거죠. 저만 해도 생각을 해보면은 카페 그 커피를 마시러 가긴 하지만 커피 맛이 정말 압도적으로 탁월하다. 그래서 그 카페를 가는 경우는 잘 없는 것 같거든요. 오히려 내가 뭐 작업을 하기 좋은 곳이라든지 아니면 뭐 분위기가 좋다라든지 아니면 뭐 손님이 좀 없는 곳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카페를 갈 곳을 정하지 뭐 그냥 뭐 정말 여기 음료가 너무 맛있어 라고 해서 그 카페를 가는 경우는 저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셔서 손님이 가고 싶은 카페가 무엇일까 어떤 카페가 고민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의 카페 그 운영과 창업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카페를 꾸준히 계속 성장시키는 법. 처음에 뭐 개업을 하고 나서 오픈발로 좀 매출이 나오다가 이제 매출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그런 때가 올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카페를 한 번 더 성장시키는 방법인 건데 대부분은 이제 그럴 때 이벤트를 합니다. 할인 이벤트를 하는 거죠. 뭐 몇 주년 해가지고 음료값 50% DC를 해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할인 행사를 벌이는 건데 이렇게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뭔가 할인 행사를 벌인다면은 완벽하게 판단 착오다 라고 이 책의 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할인 행사를 너무 자주 하면은 고품격 카페라는 그 고품격 카페와는 너무 이제 거리가 멀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가격을 다시 올리기가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5,000원에 팔던 뭐 커피를 아침마다 뭐 출근길에 2,500원씩 판다 이러면은 사람들이 이 카페는 아메리카노가 5,000원짜리가 아니라 2,500원짜리라고 인식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시장 가격을 좀 무너뜨리지 않고 손님을 모으는 것이 카페를 꾸준히 성장시키는 방법이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카페를 하실 때도 너무 가격적인 것으로 많이 내려가지고 할인 행사를 벌여서 카페를 키워야지 이런 생각은 조금 이제 지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자제하시는 거죠. 이 책에 재미있는 사례가 하나 있는데 프랜차이즈 카페를 이긴 개인 카페의 비밀이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피스 상권에 위치한 개인 카페 이야기인데요. 회사들이 많은 지역을 가보면은 진짜 뭐 프랜차이즈가 엄청 많죠. 강남만 보더라도 스타벅스가 진짜 따따따따 붙어있거든요. 이런 이제 프랜차이즈가 즐비한 그런 상권에서 개인 카페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것을 한번 고민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 그 저자분이 실제 만나본 뭐 카페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어떤 한 A라는 카페가 있었는데 그 A라는 카페는 이제 프랜차이즈 카페가 아니었고 개인 카페였는데 프랜차이즈가 주변에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장사는 더 잘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카페를 가만히 보니까 세 가지 성공 비결이 있었는데 맛, 가격, 스피드에서 손님들을 사로잡았다라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 이 오피스 상권의 주요 손님인 샐러리맨들의 성향을 파악하는 데 성공했다라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스트레스가 많은 직장인들은 하루에 몇 잔씩 커피를 마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두 가지가 중요해집니다. 첫 번째는 맛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가격이 중요해요. 근데 맛이 없으면 많이 마실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맛이 중요해지는 거고 많이 마시고 싶으면 당연히 가격적인 부담도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이제 비싸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맛은 좀 더 키우고 가격을 좀 내리는 그런 이제 원두를 찾은 거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직장인들은 바빠서 시간이 없다는 거죠. 금방 커피를 테이크아웃해서 나가거나 아니면은 빨리빨리 마시고 업무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게 바로 음료가 나오는 시간이다. 음료를 만드는 시간이 단축이 되면 될수록 사람들이 더 많이 찾는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개인 카페의 경우에는 맛도 맛있고 가격도 저렴하지만 음료가 나오는 시간을 프랜차이즈도 훨씬 더 단축시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되고 결국에는 프랜차이즈 카페보다도 장사가 잘 되는 카페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카페를 운영하다 보면은 뭐 카페 운영뿐만 아니라 장사를 하신 분들이 많이 생각하는 게 마진율이잖아요. 뭐 1,000원 팔면은 얼마가 남느냐. 그래서 500원이 남냐? 뭐 300원이 남냐? 100원이 남냐? 이런 식으로 이 마진율, 실제 수익률이 얼마나 되는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마진율을 높이는 것은 매출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마진율보다는 실제 수익을 높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이 책의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1,500원짜리 커피를 판다고 해볼게요. 1,500원짜리 커피를 팔아서 500원을 남길 수 있어요. 그럼 순 마진율이 33%가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5,000원짜리 커피를 팔아서 1,000원을 남긴다고 해볼게요. 그럼 마진율은 5,000원짜리 팔아서 1,000원 남기는 거니까 20% 정도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마진율만 따지면은 1,500원짜리 커피를 파는 것이 5,000원짜리 커피를 파는 것보다 훨씬 더 이득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1,500원짜리 커피를 한 잔 팔면은 우리가 500원 남아요. 근데 5,000원짜리 커피를 파면 1,000원이 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같은 한 잔을 팔았을 때 더 많이 남는 게 어떤 거냐? 마진율은 작지만 5,000원짜리 커피를 팔 때 훨씬 더 내게 수익을 가져다 주는 것은 5,000원짜리 커피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수익이 얼마냐? 실제 내 주머니로 돈을 어떤 게 더 크게 가져다 주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마진율은 생각보다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진율은 낮지만 수익이 더 큰 거 이런 것들을 하셔야지만 여러분의 실질 그 카페 운영에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진율에 너무 주목하시기보다는 한 잔 팔아서 얼마 남느냐? 그 수익의 크기가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보시고 이것을 따져보는 게 현실적인 실질적인 카페 운영에 도움이 된다라고 이 책의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저자가 이제 프랜차이즈 카페를 자주 가서 이제 배워온다고 해요. 프랜차이즈 카페는 사실 기업에서 운영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체계적이고 굉장히 전문가들이 모인 곳이잖아요. 그럼 카페에서 그런 프랜차이즈 카페에 가서 무엇을 보느냐? 이 책의 저자는 카페를 운영하다 보니까 메뉴판 고민을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의 저자 같은 경우에는 POP 디자인을 많이 참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인터넷에 이미지 찾은 건데 이런 식으로 내가 뭔가 신메뉴를 만들었을 때 이것을 고객들에게 어떻게 알릴 것이냐 이것들을 좀 참고해서 많이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스타벅스에서 만든 건데 현미 크림 스프와 한입의 쏙 호두라는 새로운 메뉴가 만들어진 거예요. 아침 대용 뭐 이런 식사 느낌의 메뉴인데 이것을 만들었을 때 그냥 현관 뭐 종이에다가 매직으로 현미 크림 스프 출시 3,900원 이렇게 쓰는 것보다 스타벅스에서는 이렇게 디자인을 예쁘게 사진도 예쁘게 찍어가지고 이런 컬러 톤을 이용해서 이렇게 POP 디자인을 한다라는 거죠. 이런 것을 잘 참고해서 자신의 카페에도 적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디자인적인 요소들 이런 것들을 많이 참고해서 많이 배워온다고 이 책의 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개인 카페 하면 정말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뭐 어떻게 해보라고 조언을 해주기도 어렵고 또 자신의 생각 같은 게 있어서 다른 사람의 조언을 받아들이기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뭔가 자기 카페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은 그 문제들을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들은 어떻게 해결했는가 이것을 조금 주안점을 보시고 방문하셔서 보시면은 아마 내 카페 운영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카페를 이제 막 하시려고 이제 하면은 메뉴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고민이 또 있으실 거 아니에요. 이 카페의 메뉴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 책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카페의 컨셉을 고려하는 겁니다. 커피를 중심적으로 팔 것인지 아니면 버블티나 주스를 주로 팔 것인지 아니면 디저트를 주로 팔 것인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라는 거죠. 로스터리 카페처럼 커피에 자신 있는 매장은 커피에 중점을 주는 거고요. 대학 상권에 뭔가 있는 카페라면은 비주얼이 좋은 음료나 디저트 주력 메뉴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우리가 뭐 투썸플레이스 같은 경우에 케이크 맛있잖아요. 또 빌리엔젤 같은 경우도 케이크 맛있잖아요. 케이크를 먹으러 가서 커피를 마시는 이런 쪽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또 엔젤리너스 같은 경우에도 반미 샌드위치 이것을 또 주력으로 많이 팔고 있죠. 이런 식으로 뭔가 내가 어떤 것을 좀 힘주어서 팔 것인지 어떤 메뉴로 좀 우리의 카페를 차별화시키고 컨셉을 잡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면은 메뉴 구성이 한층 더 쉬워진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주력 메뉴만 집중해서 안 됩니다. 커피만 주력으로 해도 인테리어나 다른 것들도 당연히 신경을 써야 되고요. 또 이러다 보면 메뉴가 또 다양해지는 함정에 빠지게 되는데 주력 메뉴를 중심으로 메뉴 구성을 하고 시즌별로 뭔가 신메뉴를 출시하는 방법으로 메뉴를 구성해 나가는 게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카페 가보면은 정말 안 하는 게 없을 정도로 정말 너무 많은 메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뭔가 재고 관리 문제라든지 뭔가 그런 운영비가 많이 늘어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스타벅스 같은 경우 보더라도 크리스마스 시즌에 새로운 메뉴가 나오고 여름에는 또 새로운 시즌별 메뉴가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시즌별로 뭔가 신유메뉴를 출시해서 반응을 살펴보고 뭐 정식 매뉴얼 한다든지 아니면은 시즌별로 잠깐 팔고 또 이제 다른 메뉴 바꿔주든지 이런 식으로 메뉴를 구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재료의 활용성을 고려하는 겁니다. 재고 문제와 관리 비용 문제를 빼놓을 수가 없죠. 카페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뭐 과일청 예를 들었어요. 레몬 과일청을 주력으로 하는 카페일 경우에 레모네이드, 레몬티, 가니쉬, 스무디, 에이드 같은 이런 것들에 레몬 과일청을 다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메뉴를 짜는 거죠. 내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그 원재료를 가지고 어떤 메뉴들을 만들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메뉴를 구성한다면은 카페를 운영하는데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이 책의 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만약에 어떤 손님이 카페를 커피를 주문해서 자기 자리로 가져가다가 이 커피를 쏟았어요. 여러분이라면은 음료를 다시 주시겠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 잘못은 하나도 없어요. 온전히 그 손님이 잘못 들어가지고 떨어뜨려서 완전 그 음료 다 쏟았단 말이에요. 이때 여러분이라면은 음료 다시 주시겠어요? 제가 경험한 바로 스타벅스에서는 줍니다. 제가 한번 스타벅스에서 음료를 쏟은 적이 있는데 그때는 알바 하시는 분들 직원분이 오셔가지고 바로 치워주시고 바로 이제 음료를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굉장히 너무 고마웠거든요. 내 잘못을 했는데 돈을 안 받고 다시 음료를 만들어준다? 너무 감사했거든요. 이 책에 저자도 똑같이 얘기해요. 손님이 만약에 음료 쏟았다 이러면 새로 음료를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커피라는 음료가 사실 뭐 다른 음료는 마찬가지겠지만 원가는 사실 얼마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에게는 사실 한 잔 더 만들어주는 게 큰 그 금액이 들지 않지만 손님에게는 이게 뭐 한 잔 값을 아끼는 것도 물론 있지만 내 잘못인데 음료를 새로 주네? 이거 자체가 굉장히 큰 서비스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스타벅스에서 그 음료를 좀 쏟아본 경험이 있는데 그때 제가 쏟으니까 그 직원분이 바로 오셔가지고 치워주시고 음료 한 잔을 다시 만들어주셨거든요. 돈도 안 받고. 그때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큰 감동이었어요. 왜냐면은 쏟아서 이제 음료도 못 먹겠구나. 돈만 버렸네라는 생각이 강했는데 그거를 알아서 다 해주시고 음료도 공짜로 주시니까 굉장히 좀 감동적인 것으로 저는 다가왔거든요. 이 커피라는 음료, 카페에서 파는 음료들이 대부분 사실 원가는 얼마 되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만들어주는 카페 운영자 입장에서는 얼마 되지 않지만 이것을 이제 받는 손님 입장에서는 내가 잘못해서 음료를 쏟았는데 새 음료 다시 주네? 이게 굉장히 인상 깊게 다가오고 굉장히 감동적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카페 운영하는데 어떤 손님이 음료를 쏟았다 이러면은 다시 음료를 그냥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단골을 만드는 길이고 그렇게 이제 카페에 좋은 친절도 좋은 평가들이 쌓이면은 당연히 카페가 잘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카페를 찾는 이유들을 이제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 써놨는데 손님들이 카페를 찾는 이유 이 책의 저자분이 이제 생각하기에는 음료가 맛있어서 찾아오는 경우는 20% 정도 그리고 나머지 그 음료 외적인 부분 뭐 사이드 메뉴라든지 인테리어 분위기, 뭐 직원 이런 것들로 인해 찾아오는 게 80%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카페라고 했을 때 커피 맛이 맛있어야지 커피가 맛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고요. 다른 외적인 것도 그 커피만 못지않게 어쩌면 그 이상으로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고민하셔서 카페를 운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기용의 카페 창업 X파일이라는 책을 가지고 카페 창업의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카페를 창업하실 생각이 있으시거나 카페 창업을 고민하고 있으신 분들께 오늘의 이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